잡담은 만담선의 그 잡탕 잡탕하고요. 잡탕을 먼저 넣고 먹다 남은 곱창 넣어줄게요. 마늘하고 이거 고추도 넣을까요? 매콤하게? 바로 좀 말랐네. 볶아줍니다. 시금치 넣을까요? 약간 중불에 볶아줍니다. 이걸 가까이 찍어주세요. 순대 볶음하고 그다음에 곱창 볶음 남은 것을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섞어서 볶아주는 겁니다. 뭐 요리가 별거 있나요? 그냥 섞어서 하면 되는 거지 뭐. 엄마는 왜 웃어? 웃게. 그냥 때리고. 이렇게 한 번씩 줘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생겼는데. 주먹밥. 가까이 찍어주세요, 가까이. 네? 주먹밥도 웃게 주고. 밥 좀 넣으면 되는데, 정확하게. 밥은? 밥 넣으면, 순밥을 넣어야 하잖아, 알겠지만. 센 불에 하면 타니까, 중불에다가. 아, 진짜, 맛있게 보인다. 아이고, 길 떨어버렸네. 이 웍으로 해야 하는데 웍이 아니라서. 아, 저거 이거 비춰줘 보세요. 떨어지면. 아유, 아깝다. 다들 코로나로부터 건강하시죠? 면역력을 높일 때는 약도 약인데 먹을 걸 잘 먹어야 돼요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일단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괜찮아질 때까지는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먹을 걸 많이 드세요. 가리지 말고. 우리 롱이 잠깐 비춰줘봐요. 용훈아, 왜, 뭐해? 아빠 요리하는데? 아빠. 왜 탔어요? 내가! 뭐라고? 아, 예. 왜요? 아빠 요리하잖아요. 어딜 가? 뭐요? 말로야, 말로.
다 완성이 다 된 것 같아요. 대신 이만 영상 여기서 다음에 또 먹방 요리를 올릴게요. 찍지 마요.